당시 MBC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학생 전원 구조 오보라는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아픈 이야기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특히 다음 슬라이드요. 저녁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목숨값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. 후보자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? 있습니다. 몇 년생이죠? 연도는 밝힐 수 없고 20대입니다. 그렇다면 당시 몇 학년이었을까요? 16살이었습니다. 고등학생인가요? 아마도. 네.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까?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 아니어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있습니다.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? 책임을 통감합니다. 통감하십니까?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.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?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. 지금 후보자 지금 시간이 갑니다. 생각합니다.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.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. 슬라이드 바꿔주시죠.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. 이 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요? 방금 사과하신다고 하셨습니까?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.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말이 통하려면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저의 책임을 언어로 통감한다고 하셨고 제 마음을 담아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. 질문하면 거기에 예, 아니요만 대답을 하세요.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진짜 없으니까. 없습니다. 대단하시네요. 장훈 유가족께 질문을 드립니다. 네.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? 제가 전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.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.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. 못 받아들이겠습니다. 자, 이진숙 후보자는 저 유가족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다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고 자, 지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. 사과를 드리는 위원장님, 부적절하다고 위원장님, 생각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오늘 후보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는 음성이 겹치면은 잘 안 들린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. 의원이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. 예, 이혜민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유가족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.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 슬라이드 다시 띄워주시죠.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.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.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. 챗GPT가 작성했습니다.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? 저는 못 읽겠습니까? 예, 아니오로 답을 하십시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예, 아니오로. 읽을 수 예, 있습니까? 예, 아니오로 답할 수 없습니다. 읽을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자, 장훈 유가족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당시 MBC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. 이분께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
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꼭 오늘 같은 날이 있길 바랬습니다. 저희가 직접 고소고발도 진행했고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. 검찰에서는. 그런데 아까 이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. 내 자식이 40m 물속에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보험금 그 보도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시체팔이 아이들 죽음을 이용해서 로또 맞았다.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되느냐.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. 도대체 왜 그런 보도를 했으며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밝혔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.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.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서거차도 동거차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전원구조 오보라고 그 당시에 다 중앙 MBC로 계속 타진했습니다. 왜 무시하고 MBC만 제일 오래까지 제일 오랫동안 전원구조 보도를 계속 내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. 목포 MBC와 중앙 MBC의 뭐 알력이라든지 보도본부장과 그 보도국가의 알력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기자라면 마땅히 아픈 사실이라도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 사실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? 저희는 전원구조 오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아주 빠져들어서 지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. 그 첫 단추가 바로 그 전원구조 오보입니다.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. YTN 한 군데만 하더군요. 여기 최승호 사장님 와 계시지만 최승호 사장님 당시에 MBC 사장 아니었습니다. MBC 사장 되시고 저희한테 사장님 되신 다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당시에 보도본부장, 보도국 사람들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. 그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 구조하러 가던 해경들조차도 전원구조 오보를 듣고 속력을 늦췄습니다. 그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 전부 짐 싸서 꾸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차 돌렸다는 민간 잠수사들 상당히 많습니다.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증언들입니다. 이런 대참사를 발생하게 해놓고 방금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. 그리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실수했다고 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죠.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이런 분이 지금 지명받고 계신 이 자리에 올라가신다? 앞이 깜깜합니다.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하시겠죠. 하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또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. 저 지금 띄어놓은 사과문이 과연 저희한테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질까요? 저것 또한 못 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저는 후보자님의
뭐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궤적의 삶을 살아오셨고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게 본분 아닐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사과라고 하신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과는 그냥 다른 분들한테 하십시오.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